뭔가 되게 발가벗겨지는 느낌인데? 나 망했다라네 이거. 아 뭐야? 안녕하세요, 심으뜸입니다. 와우 친구들, 빡빡이 아저씨야. 안녕하십니까, 여전삽장재입니다. 자 일단 오늘은 두 빡빡이를 모시고 운동 유튜버의 이름으로 셋이. 선생님 운동 유튜버인데 소주가 말이 됩니까 이게? 운동 유튜버는 술도 잘 마셔야 된다. 간의 건강함을 증명하기 위한. 심으뜸 가라사대. 짱재 오빠의 주량이 어떻게 되죠? 굉장히 애주가로 알려져 있고 술 촬영에 좀 많이 불려다니지 않으세요? 맞아요. 한 번 술 마실 때 얼만큼? 저는 이제 소주로만은 한 최고 한 8병. 와! 멋있다. 전 2병. 여기 알스. 알스 계십니다. 아, 저 술을 그냥 잘 안 먹어요, 원래. 네. 그 소주국제만 진짜 맡아도 그냥 네. 취해요, 요즘. 근데 이따가 우리가 게임이 있어요. 게임에 지면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게임을 이기세요. 저 오늘 촬영 그만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텐데 우리가 MBTI 토크를 할 거예요. 집중하세요, 계란님. M. B. T. I. ENFJ, 성조하고 지금. 예, ENFJ. 단순하고 시끄럽다. 어? 인정. 저는 일단은 발언권을 주면 굉장히 말이 좀 많아지는. 분위기를 약간 띄워야 된다는 그런 아빠가 항상 강박이 있어서 조용한 거 못 참고 맞아, 맞아. 우리가 이 분위기를 띄워야 네. 된다면 정말 정적 잘 못 참아.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가 희생하는 거예요. 귀가 얇고 김치국 대망. 저보다 이쪽이에요. 귀가 요즘은 약간 두꺼워졌어요. 오 진짜? 네, 트레이닝을 통해서 조금 귀가 약간 좀 두꺼워졌고. 근데 한 10분만 주면 제가 홀릴 수 있어요. 시뮬레이션을 돌려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어. 그럼 그 데이터를 이 사람이 100% 사실말을 말했을 경우의 확률과 이 사람이 거짓말을 했다. 아, 말 겁나 많아요. 진짜 약간 조용해요. 저는 언제 말할 수 있어요? 방송인데 말해. 방송인데 말은 해야죠, 선생님. 아니, 저도 말은 해야죠. 알았어요. 예, 자기는 겉으로 순진만 하지만 실제로는 어두운 면이 있다고 스스로 말해. 근데 겉으로 봤을 때 굉장히 천진난만하긴 하는데 그 중후함과 천진난만함이 동시에 존재하는. 그렇죠. 속마음 읽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눈물이 많고 잘 삐진다. 많은 건 인정. 짱재님 근데 잘 삐지진 않아요. 삐지진 않은 거 같아요. 편한 거 같아요. 저는 절대 삐지지 않아요. 짱재님은 약간 삐돌이 되면 약간 어떤 느낌이에요? 그냥 뭐 아니 그게 아니라 모순덩어리. 왜요? 왜 모순덩어리예요? 약간 눈치 빠르면서 모른 척 하다던가. 걸려, 야, 걸려, 뭐야. 근데 이거 표정이 딱 그거래. 그냥 나 술 먹으라 그래서 온 건데 뭔가 되게 발가벗겨지는 느낌. 근데 맞는 말인 것 같아. 난 눈치가 되게 빨라요. 뭔가 이 사람이 화가 난 것 같아. 기분이 안 좋아. 근데 눈치 없이 막 이렇게 하는 사람 있잖아. 너무 불편해. 그럼 오늘은 어때요? 편안해요? 오늘은 편안하지. 짠. 그냥 술만 마시면 재미가 없으니까 비행 보시면 빙고를 준비해뒀거든요. 아니 술만 먹어도 재밌는데 왜? 저는 게임 하고 싶어요. 아, 너 심심하구나요. 어, 게임하고 싶어요. 어, 거짓말로 하기 없음. 행탕주를 먼저 만드실 거예요. 아, 재밌겠다, 재밌겠다, 이거 재밌겠다. 그 일단 냉장고에 있는 걸 갖고 왔고. 아니, 폭탄주를 지금 만드는 거예요? 어, 뭐. 아니, 이거 맛있는 거네다. 근데 김계란 네. 걸리면 김계란도 그냥 마시게 하자. 빙고를 한 명씩 읽으면서 하면 될까요, 그럼? 어, 좋죠, 좋죠. 자. 근데 나 승부욕은 없는데 지는 거 되게 싫어. DM으로 자꾸 운동 루틴 짜달라고 하는 걸 100회 이상 받은 적이 있다. 아이고, 김계란 받았어. 저는 받았습니다, 사실. 예. 사실 근데 전 DM을 확인을 하지 않고 있어가지고. 그쵸. 근데 오빠도 은근히 운동 물어본 사람 많지 않아요? 저는 제가 확인한 것만 100회 넘습니다. 진짜요? 오. 그리고 되게 재밌는 사실이 야전사 짱재님은 구독자가 성비가 98%가 여자래요. 네? 진짜로? 아니 남자. 어 기분 되게 좋았어요. 기억에 남는 DM 있으세요? 여기가 많을 것 같은데? 오빠 저 오늘 외로워요 하면서 이상한 사이트 주제를 하는 거죠. 헬스장에 개인적으로 운동하러 갔는데 촬영 왔냐고 질문 받은 적이 있다. 어, 저는 없습니다. 저도 없어요. 이게 잠시만요. 빙고를 이해하신 것 같은데. 아 아니, 내가 하고 싶은 아니요, 거 하는 거야? 저는 이해했어요. 본인이 해당하는 곳에 동그라미. 아 뭐야? 얘 막 X치고 그래요 지금. 저는 얘도요. 저는 이해력이 좀 딸려요. 아, 왜 지금 얘기해줘? 아니, 빙고라고 얘기를 했잖아. 아, 알았다. 빙고를 언제 했지? 빙고를 만드는 거예요, 빙구를 만드는 거예요. 1억 줄 테니 한 달간 운동하지 말라고 하면 그렇게 할 것이다. 으뜸님은? 나 해당. 1억 주는데? 나 운동 안 하고 사람들 만나서 운동 한 것만큼 에너지 쓰면 돼. 아, 난 당연히 오지. 하루에 날 알아보는 사람이 5명 이상 넘은 적이 동그라미지 이거는? 아, 메일로 해도 난 진짜 요즘에 심으뜸 갑니다. 너처럼 못 산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다. 아, 잠깐만.
계산을 해야 되잖아. 저는 일단 하루의 에너지를 아침 8시부터 새벽 2시까지 쓰다 보니까 저보다 더 바쁜 사람을 못 만났다고 건너건너까지 얘기를 해요. 근데 제 기준에 저보다 혹사시키는 사람이 이 친구. 저는 동그라미. 나도 동그라미. 근데 이 말은 내가 며칠 전에 신부팀한테도 한 적이 있다. 난 너처럼 못 살겠다. 일주일에 5일은 운동복으로만 입는다. 이건 동그라미. 저도 집에 운동복 말고는 사실 옷이 거의 없어요. 만났을 때 으뜸이는 항상 레깅스였고 계란님도 항상 거의 레깅스. 맨투맨. 아, 저를 레깅스로 만났어요, 진짜로. 구독자 감소보다 근손실을 더 걱정한다. 저는 근손실을 더 걱정한다. 도랑이 아니냐, 진짜? 우리 구독자분들도 제 근손실을 싫어하실 거예요, 분명히. 근데 나는 지금 동그라미 치다가 멈췄어. 나는 X야. 구독자 애칭 뭐예요? 난 원래는 짱구였는데. 네. 근데 내가 오글 그려가지고. 짱구님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못 부르겠어. 짱구들 안녕! 이런 거 해요. 우리, 왜? 아, 못하겠어. 나 그냥 짱구를 못 부르겠어. 근데 피겔도 없잖아요. 피겔은 친구들이죠. 친구들. 와우, 친구들. 친구들 그러면 무시하는 거네요. 내 시야에서 사라져도 나는 내 근손실이 중요하다. 굉장히 개인주의적이고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네요. 자, 이게 가스라이팅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어? 로이더냐, 포토샵이냐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다. 아니, 여러분. 진짜 제가 인스타에 바디체크랑 스토리를 굉장히 많이 올리고 진짜 기본 카메라를 바로 올리거든요? 그러면 고정 이슈, 포토샵 이슈 굉장히 부정적으로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아, 그래슈? 그래슈. 사실 로이더냐고 물어보는 거는 굉장히 큰 칭찬입니다. 사실. 저도 로이더냐고 물어봐 주세요. 로이더야? 고마워요. 로이더! 로이더! 짱재 오빠는요? 저는 있어요. 특히나 이제 저희 가짜 사나이. 아, 벗고 이제 탈의하고 이제 등장하시니까. 맞아. 나 망했다, 나는 이거. 난 이제 빙고 망했다. 운동하는 꿈을 꿔본 적이 아, 있다. 아, 무조건. 오케이. 저는 진짜 일화로 누워서 옆에 같이 자고 있는데 잠꼬대로 벤치프레스를 했대요. 응급병 같은 거 아닌가? 아, 원활은 측정 전날에는 항상 얕은 잠을 자긴 해요, 근데. 한번더 할게요. 쌍재님께서 네. 초비인 거세요? 어? 오, 어떻게 알았어? 망했어. 오, 깜짝 놀랐어. 사람을 만날 때 운동을 하는지 자꾸 체크해본다. 저는 진짜로 그냥 무조건 대화에 아, 혹시 운동하세요? 요즘 운동을 어떻게 하세요? 이 두 가지는 꼭 물어보는 것 같아요. 3빙고. 뭐가 빠지는 거야, 뭐야? 빙고 몇 빙고세요? 저 1빙고! 1빙고. 두 번째 빙고 먼저. 아, 오케이. 그래. 멸망 잘할게요. 아, 근데 저 얘네들이랑 무슨 게임이라고 해도 이길 것 같아요. 그러지 말아요. 그러지 마세요. 네. 운동 빼고는 다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나 지금 너무 불리해. 저부터 할게요. 운동 분야 말고 다른 유튜브를 해보고 싶다. 오케이, 동그라미, 저는. 저는 항상 그... 아, 내가 이겼다! 아우, 시끄러워. 저는 창작하는 거를 굉장히 또 즐겨하고 또 재밌어하기 때문에 이제 운동 분야 말고도 또 여러 유튜브를 한번 또 해보고 싶은. 저는 저희 남편이 증인이에요. 오빠, 나는 먹는 걸 좋아하니까 아, 먹방 유튜브 시작하는 게 어때? 아. 또는 여행 유튜브 어때? 로 제가 먼저 말을 시작했어요. 여자친구, 남자친구와 운동 때문에 싸움이 아, 있다. 무조건 싸웠지. 끝! 내가 더 먼저 끝! 나도 빙고인데 그럼? 내가 먼저 얘기했다고. 그러니까 빙고야. 그러면 하나 더 하자. 하나 더 해. 쓰리 빙고 가봐. 저 할까요? 응. 근손실이 걱정돼 여행 일정이 운동을 포함시킨다. 쓰리 빙고. 아, 뭐야, 짜증나. 와우. 와, 이거는. 꼬박꼬박이 찬물에도 되게 잘 녹아요. 나 소주에다 단백질 타먹는 건 처음 봐, 진짜. 진정한 운동인이라는 거죠? 아... 우리 오늘 운동 유튜브로 나왔어요. 맞아요. 근데 저는 오늘 영상에서 가장 행복하게 봐야 되는 거. 이상해. 어? 당연히 이상하겠지. 첫 번째 맛이 초코 맛이야. 두 번째 오렌지 맛이 나면서 갑자기 토닉워터에서 소주로 넘어가. 오! 너가 그렇게 탔어. 와, 근데 나는 이거를 먹을 생각이 없었어. 그치, 나만 아니면 된다고 탄 건데. 할 수 있다! 와, 와, 너무 와. 많아! 와. 어떡해! 자, 냄새 한번 맡아봐도 돼요? 냄새는 좋아. 우와, 별로? 신기하다, 근데 냄새가. 좀 냄새가 다, 아, 좀 이상한데? 냄새가 좀 버금이들 사랑해. 마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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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셔라. 어떻게 이렇게 네 가지가 섞인 맛이 나지? 저희 마지막으로 해탕 녹갈 문제가 있어요. 제외하고 네. 끓이신 분은 스쿼트 10개씩 누적을 할 거예요. 뭔데 나도 보여줘. 뭐야? 그림은 수평면에 놓여있는 공 위에 영희가 누워 저 진보라니요? 짤을 보고 네. 해창이 대답했을 답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정답. 이 새끼 코어 개좋네. 쌍둥이 정답. 영희야 코어가 좋구나. 와, 아니 이거 알고 계셨어요 원래? 나 처음 봐. 아니 야, 저 처음 봐. 아니 코어 개좋잖아 지금. 다리가 수평으로 서있잖아 지금. 화복근 미쳤지. 여자친구가 손은 예쁜데 좀 고생한 손이면 어떨 것 같아? 정답! 내 여친 손이 예쁜데? Nope. 아니 벌칙도 먹고 내가 조금 아... 둔해졌어요. 괜찮이 쓰는 단어가 들어가요.
팔창에 쓰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 팔창인데? 중량 좀 치네. 네. 다이. 정답. 무게 좀 치네. 야, 중량이랑 중량이랑 무게랑 다르죠. 팔창들은 몇 월에 가장 운동을 적게 해요? 넌 다 하지 않아요? 매일? 응? 매월? 매일 해야지 운동은. 이거 넌센스야? 정말 맞는 소리예요. 아 진짜 맞는 소리예요? 네. 정답! 1월 성수기라서 헬스장에 자리가 없어서. Nope. 정답! 12월 내년을 준비해야 돼서. Nope. 상식적인데? 상식적이라고? 여러분도 헬창이에요 혹시? 2월 설날 휴무 때문에 공휴일이 길어서. Nope. 정답! 2월 28일까지 있으니까. 우와 진짜 단순한 문제였네. 아 지금 심은 때 여기다 침 뱉었죠 방금. 더 데시벨 두 배로 더 높일 우와, 수 있어요. 정답이에요? 자 그럼 일단은 아스카트? 벌칙을 또 수행을 해야 되다 보니까. 아 좋지 히브뜸 채널인데. 자 이제 마무리는 스쿼트로 끝낼게요. 10개 해야 되고 20개 해야 되고 30개 해야 돼요. 아직 운동 정해주신 분들은 같이 하고 지나갈게요. 시작. And two and one. 슬로우. 아, 나 맨몸 스쿼트도 이제 바울에 붙어. 몇 개지? 그냥 계속 하다가 천천히 멈춰요. 다시 갑니다. 몇 개 했어요? 10개 했나 봐. 아, 뭐가 풀렸다 씨. 아, 천천히. 안녕히 계세요. 그럼 저 사각 팬티 아니야? 맞아요. 거의 잠옷이랑 보기에 너무 투명해.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그럼 안녕. 여호호.